운동으로 다치는 게 집에 쇼파는 쇼파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 고급차 좋네요.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입니다. 올해부터 카스커버리가 새롭게 단장을 했고요. 왜 혼자 나왔느냐를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굴러온돌이 박힌 돌 빼낸 거 그런 거 아니고요. 김우진 매니저가 잠깐 이탈리아 출장 중이어서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컨텐츠를 안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번 거는 제가 뭐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한 해 동안 많은 정보 그리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G90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인 G90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전면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디자인이 굉장히 젊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 자체가 훨씬 더 젊은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새로운 디자인 방향성이 잘 적용되어 있는 차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전면부에서 보시면 크레스트 그릴과 두줄 헤드라이트 같은 그 제네시스 브랜드 고유의 디자인 시그니처들이 있죠. 전면 크레스트 그릴 안에 있는 요 G매트릭스 패턴, 요 사각형의 G매트릭스 패턴이 더블 레이어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안쪽에도 하나씩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거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전면부에서는 V60부터 적용됐던 이 얇은 엠블럼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얇아지면 당연히 공기저항도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친환경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얇게 만들게 되면 사실은 부품의 숫자도 줄어들어서 그것도 환경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전면부에서 가장 인상 깊은 거는 역시 두 줄 라이트입니다. 얇지요. 이게 그 멀티 렌즈 어레이 MLA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향등하고 하향등 쪽에 특히 이게 섞여 있는데요. 하향등 쪽에 여러 개의 렌즈를 집어넣어서 그 렌즈가 한 200개씩 되거든요. 그 200개 정도 되는 렌즈가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빛을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얇고 작지만, 일반적인 프로젝션보다도 훨씬 얇고 작지만 광량은 사실은 똑같은 거죠. 측면부입니다. 길이가 5m가 훨씬 넘는 차기 때문에 아마 눈으로 보시기에도 굉장히 길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 길다는 느낌을 더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쪽에서 이어진 이 두 줄 헤드라이트가 사이드에서 두 줄 캐리터 라인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크램셜 후드, 이 파팅 라인을, 팬더 라인을 그 지저분하게 자르지 않고 선이 아주 깔끔하게 하나로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구형 G90랑 비교해보면 이 윈도우의 라인이 이렇게 수직으로 딱 잘라서 이렇게 딱 떨어졌었던 구형 G90에 비교해서 얘는 뒤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키스트 형태가 됐거든요. 저런 것도 사실은 E급에서는 굉장히 젊은 디자인이에요. 도어 아시죠? 저희 이거 히든으로 감출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전동 도어로 돼서 터치만 하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서 고스트 클로즈까지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고급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 차가 끼고 있는 거는 이게 20인치 휠이고요. 가운데 쪽 중앙 부분에도 G매트릭스 패턴이 들어가서 브랜드 전체의 디자인 시그니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후면부입니다. 후면부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젊어졌다는 느낌이 확 오죠. 특히 이 두 줄 라이트가 뒷부분에 들어간 거는 이제 삼각형 라이프와 뒤쪽에 들어간 전체적으로 들어간 라인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뒷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두툼하게 떨어지는 C필러, 이게 각도가 사실은 경쟁 모델과 비교하면 굉장히 누워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세단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각을 더 살려서 떨어지게 하는 게 되게 보수적인 디자인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떨어지는 라인이 요 C필러를 두툼하게 하면서 뒷좌석에 탄 승객한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과 또 뒤에 탄 사람을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것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죠. 푸른구동 쿠페에서나 볼 수 있었던 디자인들이라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포티함을 추구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트렁크의 형상도 이게 루프라인이 길게 떨어지면서 윈도우가 여기까지 왔지만 이 윗부분이 굉장히 높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 안쪽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었던 거죠. 라이트도 잠그고 열었을 때 브레이크 램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요거는 패턴 조절이 됩니다. 패턴을 다양하게 제 개인에 맞게도 패턴을 조절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고요.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죠. 이런 차에서는 사실은 중요한 거는 골프백이 깊게 들어가냐입니다. 프로백이라고 하는 긴 거 3개까지는 들어가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보스턴백이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충분히 공간을 확보했다고 보이시고요. 후면부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나와주시죠. 짜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트랜스 시트 시작팀의 김영원 책임입니다. 그러면은 시트를 개발하시는 걸로 전문이신 거네요? 담당하고 있는 일은 시트의 커버링을 지금 개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 맞춤 정장을 맞추듯이 이게 시트의 옷을 이렇게 맞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90 같은 경우는 고급차다 보니까 시트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커버링 부분, 사람이 몸이 지겹다는 커버링 부분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차에는 올라왔고요. 타고 나서 제일 보이는 곳 중에 하나가 문 닫을 때 반지가 된다는 곳. 닫아보실까요? 전동으로 닫히는 게 이게 사실은 가장 편하죠.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사람이 손이 닿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네, 다시 멈춥니다. 다시 멈추게 되죠. 안전 기능이 있어서. 일단 차에 앉아서 저희가 이제 시트를 조금 편하게 조절을 해볼까요? 어이구, 만약에서 그리는 거네요. 스위치를 건드리는 거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조작되는지가 딱 바로 표시가 되네요. 이게 헤드레스트를 앞뒤로 조절하는 것도 그렇고, 뒤로 가는 거, 앞으로 가는 게 표시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되니까. 운전석이 22방향이고요. 옆에 동승석이 20방향으로 조작이 되죠. 커버링을 개발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조작 범위가 크고 다양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커버링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안 움직이는 시트가 가장 편합니다. 이게 시트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커버링이 마감하는 거나 주름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15도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제네시스 시리즈랑 뭐 유사하게 길고 좁아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네. 확실히 많이 고급스럽고. 예, 운전석에서 보면 참 큰 차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네, 확실히 앉았을 때 넓네요. 네, 넓습니다. 네. 인터페이스 보이는 화면도 기존 제네시스 거보다 확실히 더 보기도 좋아지고. 어쨌든 화면이 큰 화면을 사용을 하면서 이런 3분할 방식으로 가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저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커요. 근데 대부분 보면 원래 이런 시트들은 가죽을 사용을 하더라도 대부분 착자류만 가죽을 쓰고 다른 부분들은 인조 가죽으로 쓰지 않나요? 네, 대부분 차종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 G90 차종에 보면 거의 90% 지금 눈에 보이는 전체 부분은 전부 다 가죽을 쓰고 있습니다. 아, 시트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네, 다 그렇다는 네. 거죠? 그거는 고급차답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비싸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차도 GV60T처럼 벤앤올루슨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트위터 앞부분에 싹 올라오는 이 트위터가 사실은 굉장히 예쁘죠. 네, 그리고 예, 오디오 사운드도 차가 조용하면 확실히 오디오가 더 좀 잘 들리는 경향이 있어서 앞좌석에서는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이제 뒷자리로 넘어가서 뒷자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센터 콘솔에 있는 모니터죠. 예, 보시면 여기도 8인치 모니터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밀어서 잠금 해제하면 이제 공조장치를 컨트롤 한다거나 홈으로 가보면 앞에서 보여줬던 화면에서 보였던 것들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3존으로 컨트롤이 되면서 얘부터 이제 이쪽에 나오는 앞에 좌우 나가는 거랑 따로 컨트롤이 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센터 콘솔 아래쪽으로 이제 블로우가 들어가 있어서 진정한 뒷자리 전용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번 그거 풀로 한번 젖혀보시겠어요? 네, 레스트 포지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발 받침대가 쭉 내려오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펼칠 수 있게 되는 자세가 되는 거고. 아, 진짜 편하네요. 예. 네. 이게 여기 허리 쪽 각도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독일 척추건강협회에서 어쨌든 얘도 인증을 받은 거다 보니까 척추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상태가 되는 거죠. 고급차 좋네요. 저희도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품평을 하는데 품평이 끝나고 이렇게 뒷좌석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네. 네, 쇼파 치우고 이제 이거 갖고 가고 싶다. 그쵸. 집에 쇼파는 쇼파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네.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뒷자리를 한번 살펴봤고요. 차에 달리는 느낌은 어떤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망이었던 레스트 모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러고 있으면 그냥 잠들겠는데요? 방송 중에 주무신 거라.